모리국수? 처음 먹어보는 국수인데요. 2분 뒤에 해물 건져 먹으래. 타이머 맞춰야 되는 거 아니야? 아기? 아기하고 조개, 홍합, 미더덕 들어있대. 찜만 먹다가 이렇게 먹는 거 처음이네. 해물이 많이 들은 건 아닌데? 근데 이거 뭔지 아는 건지 모르겠어. 금방 익나 보지. 얘는 어떻게 먹어야 돼? 그냥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? 콩나물하고? 생선이 들익은 것 같아서 일단 면 익을 때까지 같이 끓여줬습니다. 아기 칼국수. 아기가 좀 많이 들어있고요. 야들야들한 게 아주 싱싱한가 봐요. 그냥 아기 많이 들어있는 칼국수 정도? 맛은 그냥 괜찮습니다. 일본 가옥거리 동백꽃 필 무렵 촬영지라고 합니다. 여기 갯마을 차차차도 찍었다는 것 같은데요. 계단 따라서 우선 올라가 봐야겠네요. 그림 같은 거 전시해놨나 봐. 4층에 있는 야외 전망대입니다.
이번에 눈이 오른쪽에 있는 게 광어인가? 몰라. 여기 의상 체험실이다. 아, 여기 동백 거기 카페인가 보네. 동백꽃 필 무렵 촬영지. 기다려야 되나 봐요. 화장실. 응, 그래, 실내에 있어, 화장실이. 2층. 애들 방인가? 옛날 문 달렸지. 어, 햇빛이 끝내주게 들어와요.